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슈퍼주니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슈퍼주니어의 정규 9집 리패키지 앨범 타임레스는 콜롬비아, 싱가포르, 사이프러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바레인, 러시아, 스페인, 홍콩, 베트남,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대만,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페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몰타, 엘살바도르, 이집트 등 와 정말 많아요. 유럽과 남미 지역을 아우르며 세계 26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라 명실상부 글로벌 한류 제왕다운 면모를 재입증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정규 9집 타임슬립 스페셜 버전인 타임라인을 잇는 타임 3부작의 완결판 타임레스의 음악적 완성도와 함께 히트메이커 지코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타이틀곡 이야이야오에 담긴 메시지와 슈퍼주니어의 음악적 도전이 큰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주니어는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에 SM타운 V라이브를 통해 방송이 되었던 슈퍼주니어 더 스테이지 영상에서 신곡인 이아이아오 뮤직비디오가 하루에 100만 뷰씩 일주일간 700만 뷰를 돌파하면 이아이아오의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슈퍼주니어 더 스테이지에서는 타이틀곡 이아이아오 오리지널 무대, 교차 편집 버전, 멤버별 버전, 비하인드 스케치 영상 등 다채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KBS 쿨 FM 문희준의 뮤직쇼의 코너 유명인사에서는 예성과 려욱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문희준 씨는 오랜만에 려욱과 예성을 보고 반가워하며 16년 차인데 여전히 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 인기 비결이 뭐냐고 묻자 저희가 거울을 봤을 땐 늙었나 싶은데 우리 엘프들이 항상 이쁘고 안 늙는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도 신나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며 웃어보였습니다. 문희준 씨의 계속되는 칭찬에 예성은 제가 연습생일 때 형님이 계셨었다. 지나칠 때마다 인사를 잘 못 드렸었다.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때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형님이야말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칭찬하며 선후배 간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슈퍼주니어의 이번 타이틀곡은 이아이아오에 지코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려욱은 지코가 작사 작곡을 해줘서 너무 자랑스럽다. 또 굉장히 재밌는 협업이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코와 작업에 대해서 디렉팅을 꼼꼼하게 보더라 라며 작업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예성은 블락비와 지코의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 이아이아오라는 제목을 SM스럽게 짓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했다라며 그 친구의 섬세한 감성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배곡을 타이틀로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너무 좋아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저희 슈퍼주니어도 안 해본 장르이다 보니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려욱과 예성은 타이틀곡 이아이아오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춤을 추다 웃음이 터지며 안무합을 맞추지 못했으며 려욱은 방송을 멤버들이 볼까 무섭다. 이특 형은 보면 너네들은 노래만 하면 된다고 잘했다고 해줄 것 같다 라고 유쾌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에 문희준 씨는 이특 씨가 긍정적이라며 포인트 안무는 뮤직비디오로 볼게요 라고 농담을 했고 예성은 그의 농담에 힙합 음악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된 주간 아이돌의 슈퍼주니어가 출연을 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어느덧 데뷔한 지 16년차가 되었는데요. 이에 1집부터 차근차근 살펴봤고 은혁은 1집의 트윙스 같은 경우는 카세트 테이프까지 있었다. 그때가 혼돈의 시대였다. LP는 기념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자 기억에 남는 유닛으로 려욱은 슈퍼주니어 KRY를 꼽았습니다. 려욱은 그때 세 사람이 모두 잘생겼다. 원래 유닛이라면 한 명씩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 멤버 모두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았다 라고 말해 은혁을 발끈하게 했습니다. 슈퍼주니어 T에 대해서 신동은 저희가 대표곡이 쏘리쏘리이지만 많은 분들이 2등으로 로쿠 거를 뽑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동해는 저는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T 멤버들은 TV에 엄청나게 나오더라 대단했다며 감탄했습니다. 또한 이날 슈퍼주니어는 상대방의 질문에 무조건 자신있어! 라고 답해야 하는 게임에 도전하며 예능감을 뽐냈습니다. 은혁은 신동에게 나보다 더 말을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물었고 신동은 자신있다!
그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신동이 살 엄청나게 빠졌죠. 신동은 은영에게 외모로 나를 이기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으로 승리는 신동에게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웃깁니다. 이어진 게임에서 동해는 신동에게 올해 나랑 밥 먹을 자신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신동은 나는 아무리 친해도 단 둘이는 어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려욱은 동해에게 펜으로 얼굴에 점 하나 그리고 방송할 수 있느냐라는 농담을 던지자 동해는 자신 있다라고 답했고 이어 려욱에게 깔창 빼고 방송할 자신 있냐라고 물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같이 멤버들이 이렇게 다 웃깁니다. 역시 데뷔 16년차 전설 슈퍼주니어인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슈퍼주니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올해 2020년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